동도미디어 강정환입니다. 한탄강 건너기 전 연천군 청산면 북위 38도선에 파손된 옛 38선 표지석이 있습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은 옛 38선 표지석 원래 모습과 파손 경위를 다뤘습니다. 옛 38선 표지석이 파손되어 콘크리트 기단과 잔해가 뒹굴고 있습니다. 이곳은 3번 국도 옆입니다. 오른쪽엔 경원선 폐철교가 작년 12월 철거되어 흔적조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슈 브리핑은 1952년 옛 38선 표지석 사진을 단독 입수해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옛 38선 표지석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언제 어떻게 파손되었을까요? 사진 속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초성리에서 500년 이상 대대로 살아온 심대섭 초성일리 노인 회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전쟁 중 아버님 심부름으로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던 이곳 미군 부대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으며 1955년 이후 초성리에 민간인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표지석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단 왼쪽 부대 마크는 미 8군, 오른쪽은 미 1군단 표장입니다. 중간에 38도선 영문 표기가 있으며 하단엔 미 육군 측량단 허락으로 건립했다는 뜻입니다. 1951년 3월 24일 38선 재돌파, 6월 3일 연천지구 진격, 7월부터 휴전회담 개시로 그 후 그곳에 주둔했던 미군이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뉴질랜드 참전 용사이며 1952년 옛 38선 표지석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시기는 한국전쟁 중 38선 재탈환 후인 1951년 가을로 추정되며 심대섭 노인회장도 고구마 캘 때였다면서 이 시기에 동의했습니다. 둘째, 사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석 원래 위치가 경원선 철길과 수직 방향, 철길과 불과 2m 정도 떨어진 거리, 표지석 높이가 경원선 철길보다 낮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표지석은 경원선 철길과 오히려 정반대인 수평 방향이고 철길에서 5-6m나 떨어졌고 지대가 1m 이상 높았습니다. 현재 위치가 원래 표지석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을 몇 차례 둘러본 결과 경원선 철로 옆 도랑을 파고 그 흙으로 둔덕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91년 38선 경계비를 연천군이 새로 건립할 때 옛 38선 콘크리트 표지석을 옮기던 중 넘어뜨려 허리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대섭 노인회장도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당시엔 연천군이나 주민들도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옛 38선 표지석은 1951년 가을 미군이 세웠으며 1991년 연천군이 38선 경계비를 새롭게 건립하느라 1m 이상 둔덕을 쌓아 올렸고 그 위로 38선 표지석을 옮기던 중 부주의로 파손되었다고 잠정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2016년 4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연천군 지회가 건립한 안내문이 다음과 같이 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 미국과 옛소련의 합의하에 세워진 38선 표지석으로가 아니라 1951년 가을 미군에 의해 세워진 38선 표지석으로 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인해 역사적인 이 38선 표지석이 파손되어 있던 중이 아니라 38선 표지석이 1991년 9월 17일 당시 군수였던 홍성규 연천군수가 바로 그 옆에 38선 경계비를 다시 건립할 때 파손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정정되어야겠습니다. 이렇듯 검증되지 않은 역사 기록이 사실 왜곡은 물론 정반대로 기술될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작은 것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데서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옛 38선 표지석 원래 모습과 파손 경위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슈 브리핑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